사람은 집을 갈 때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아, 엘리베이터 타신다고요? 부럽네요. 꾸렁이도 높은 곳에 올라오고 싶어 하지만 높이가 너무 높아 쳐다만 보고 올라오네? 내려갈 때도 힘이 들 것 같아서 계단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계단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최고의 배치가 될지 고민해봅니다. 가로 본능, 꾸렁이가 싫답니다. 세로 본능, 꾸렁이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배치를 찾아내고 꾸렁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꾸렁이는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저렇게 바닥에 뿌리고 먹습니다. 물론 바닥에 뿌려진 사료는 먹지 않습니다. 이제 꾸렁이가 계단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실패했으니 제 엉덩이나 보세요. 꾸렁이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꾸중아, 이거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꽤나 직관적인 교육입니다. 내가 실패 보여줄게. 이건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키 여자친구가 교육시킵니다. 여기 올라와봐. 오오. 성공합니다. 와! 요 칭찬. 요 칭찬. 예. 칭찬. 잘했어. 이불에서? 아, 아이고. 이제 제가 교육시킵니다. 응아. 계단 계단. 자, 계단 타고 계단 타고 계단 타고 다시 여기까지. 나이스! 자기가 왜 박수를 받았는지 의문투성이인 표정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꾸렁이가 좋아하는 고슴도치 인형을 바닥에 던져보았지만 좋아만 할 뿐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꾸렁아, 죽어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하나에 간식을 놓기로 합니다. 간식을 좀 먹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립니다. 미어캣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먹이들도 찾을 수 있는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던 간식 하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